갑니다. 저 어떤 친구가 그 화면에 글씨만 보이니까 집중이 안 되고 좀 졸린다 얘기를 해서 그냥 화면 한번 켜볼 테니까 한번 보고 화면을 보고 내 얼굴 보이는 게 나은가? 그게 낫긴 하지. 내가 귀찮아서 이제 한번 피드백을 니네가 좀 줘. 거기 좀 반영을 할게. 가급적이면. 자, 그리고 뭐 얘기하려느냐? It'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하다. 뭐가 기억하는 것이. 이거 빼먹었는데. 뭐 당연히 투부 정사가 동명사니까 동명사 주어로 바뀔 수 있지. 그러니까 투부 정사가 주어로 또 주격 보로 쓰일 때 항상 동명사랑 호환될 수 있다. 기억나지? Remembering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요거 앞에서 설명한 적 있는 것 같은데 that we should remember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 만약에 서술형으로 변형돼서 나오면, 자, 그것은 중요하다. 기억하는 것이 뭐를 컴퓨터들이 can carry out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지시사항들을 only 다만 실행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지시사항들을 여기 out 표시 왜냐면 instructions 다음에 들어가도 상관없어. 이게 타동사와 부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알고 있는 것이잖아. 관계대명사 대세 선행사가 바로 붙어 있는 거 이건 아니야. 바로 있는 게 좋은데 그게 덜 헷갈린데 떨어져도 상관은 없다. 알아두라. 지시사항들을 실행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뭐래냐? 그것이 중요하다. 뭐가 기억하는 것이 뭐를 컴퓨터들이 다만 실행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어떤 지시사항들 인간들이 그들에게 주는 데미 얘기하는 건 당연히 컴퓨터를지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그 위치는 당연히 선행사가 지시사항들이니까 위치로 바뀔 수 있고, 자, 컴퓨터들은 can process data,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정확하게 at far greater speeds. 훨씬 더큰 속도로, 훨씬 더 대단한 속도로. 여기는 대단한, it's great 할때그 정도 의미야. 그러니까 fast로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far 대신에 바뀌는 표현들, 여기 교재도, 여기는 안 나와 있을까? 앞에 많이 나왔지? still, much, a lot, far, yet. 이거 알지? 자, 그렇게 바뀔 수 있고, 훨씬 더 대단한 속도로, 인간들이 할수 있는 것보다, 이 can이 do로 바뀌면 안 되지. 또 are로 바뀌거나, 왜? 요거. 뒤에 생략돼 있으니까. 그지? 자, yet. 그런데 그것들은 제한되어져 있다. 데이가 얘기하는 건또 컴퓨터 얘기하는 거지. 컴퓨터들 앞에. In many respects. 많은 점들에서. respect가, 단어장에도 넣어져 있지만, 어디 가냐. 여기서는 측면이나 점, 이 정도의 면, 뭐 이런 거로 쓰인 거야. 측면이나 어떤 점. 이런 면에서, 이런 점에서. I like him, in this respect. 이런 면에서 난 걔가 좋아. 그렇지? respect가 존경, 존중 당연히 있지만 측면이나 어떤 점 이런 뜻이 있다. 그리고 with respect to 많이 봤을 거야.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about과 비슷한 표현이지. 다시 가서 그 많은 점들에서 가장 중요하게도 요거 앞에 더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어. 표시 안 했는데 더 most importantly, most importantly 기억나지? 최상급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더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없어도 상관없다. They lack common sense. lack이 이게 좀 생뚱맞은데 뭐뭐가 부족하다는 뜻도 되고 뭐뭐가 없다도요. 그러니까 두 개는 좀 다른 거지. 부족한 거는 좀 있는 거고 없는 건 아예 없는 거고. 요거기 때문에 이거 문맥을 봐야 돼. 요거는 상식이 부족하다. 아예 없진 않겠지. 그지? 부족하다 이거야. 뭐 이런 거야. 사회성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지. 누가 접시 깼어. 이 표현 하도 내가 들어갔고 접시 깼는데 엄마가 잘했어. 얘기하면 잘했다는 얘기 아니지. 그지? 잘했다는 얘기 아니라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잖아. 아, 잘했다. 그지? 이런 거. 컴퓨터들은 이걸 못 읽는다. 그 상식이 없다. 이거 얘기한 거야. 자, 그런데 combining the strengths of these machines, combine A with B. A를 B와 결합하다는데 ing 붙으니까 당연히 결합하는 것은 주로 쓰인 거지. 당연히 얘도 to combine 이렇게 쓸수 있지. 왜? 주어니까. 다시 얘기한다. 여기랑 똑같은 건데 to부 정사가 주어로 또 주격 보어 뭐뭐 하는 것이다 쓰일 때는 동명사랑 호환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지? 자, 그런데 however 대신에 yet, still 알고 이 기계들의 강점들을 인간의 강점들과 결합하는 것은 create synergy,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시너지는 발생한다. 언제? When combined resources, 결합된, 이제 결합한다니까. combine 한다니까. combine 된 자원들이
아웃풋을 만들어낼 때, 얘가 복수니까 프로듀스고, 어떤 아웃풋이냐, 어떤 결과물이냐, 프로덕트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 밖으로 나온 거니까, that exists the sum, 어떤 합계를 초과하는, 그 that의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로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exceed 다음에 왜 s부터인지 알지? 단수니까, 아웃풋이. 그 다음, 이거 한 단어로 exceeding, 기억나지?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일반 동사 나올 때, 일반 동사 현재 나올 때 그냥 ing로 바꿀 수 있다. 기억나지? 머리가 자꾸 더듬이처럼 이렇게 내려오냐? 자, 여기 그 산출물들의 결과물들의 합계를 초과하는 아웃풋을 갖다가 만들어낸다. 만들어낼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란 얘기지. 시너지 효과는. 자, 같은 자원들의 어떤 자원들 별개로 각각 사용되어지는. 자, 여기 단어 전부 다 있는데, employee가 고용하다가 가장 기본 의미인데, 이용하다도 있어. 여기서는 이용하다의 의미로 쓰인 거고, 단어장에 나와 있듯이, exceed가 뭐뭐를 초과하다 넘다인데, be in excess of a.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excess가 초과인데, 초과나 과잉인데, 초과 안에 있는 거야. 뭐뭐의. 이렇게 바꿔도 된다. 그렇지. exceed가 be in excess of a. 이렇게 바뀔 수 있어서, 그리고 당연히 that is가 되겠지. that is in excess of 이렇게 바뀌는 거다. 다음, 컴퓨터는 works, 어떤 작동한다, 빠르고 정확하게. 인간들은 상대적으로, 잠깐만, employed 앞에 이것도 많이 얘기한 건데 여기 있어서 그냥 안 썼고, 명사 다음에 PP, ing, 전명구, 형용사 나올 때 99% 뭐가 생각돼 있다?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 그러니까 내가 썼나 이거? When they are, 이게 생각되지? They are가 썼을 텐데. 잠깐만, 여기 썼네. 자, that이나 which are employed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지? 어디 갔냐? 여기 employed가, 그러니까 that 또는 which are employed, 그치? 그러니까 중간에 resources랑 employed 중간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그치? 자, 별개로 separately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respectively. respect 생뚱맞은 뜻이 또 나오지. respective가 각각이야. 그렇지? 아까 respectively는 각각이고. 그렇지? 얘랑 같은 뜻이 된 거다. 인간인 상대적으로 느리고, 또그 작업한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그리고 실수를 한다. 컴퓨터는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렇지? 또는 formulate steps, 어떤 단계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 For solving problems,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위한, 해결하기 위해서. 그치? 그러니까 for가 전치사니까 뒤에 당연히 ing고. unless programmed, 요거는 두 가지로 보면 돼. unless는, 뒤에 얘기할게 그냥. unless program 되지 않으면 to do so,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그치? by humans, 인간들에 의해서. 자, even if sophisticated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인공적인이고 지능이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지, 그러니까 가장 정교한 sophisticated가 이제 정교한인데, 정교한 인공지능과 함께, 즉 without이 뭐뭐가 없다면이지, 그러니까 with는 뭐뭐가 있다면, 뭐뭐가 있어도 그거고, even 있으니까 심지어 뭐뭐와 함께도 있어도, 초기 프로그래밍은 must be done, 되어져야 된다, 인간들에 의해서, 그지? 프로그래밍이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니까 수동태고, 그 다음 인공지능이 뭐냐? 가능하게 하는, able이 뭐뭐 할수 있는이지. 그래서 ability가 능력이고, 앞에 in이 있으니까 뭐뭐하게 만들다, 가능하게 만들다. enable이 사역 지각 일반, 뭐야? 일반이지. 자, 일반 동사 다음에 ap, 비자리에 뭐가 나온다? 투부 정사 99%. 그래서 to learn이야. 뭐 외울 것도 없이 가능하게 한다. 컴퓨터가 배우는 것을, 그리고 나서 implement, 시행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을. implement 대신에 위에 나온 carry out, 이거 쓰여도 되고. 자, implement랑 run이랑 병렬 구조인 거 알겠지? 뭐, 당연히 then to implement 해도 되는데, 중복되니까 그냥 뺀 거야. 그치? 자, 위치가 대수로 바뀔까? 안 바뀌지. 왜? 앞에 콤마이는 계속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위치 앞에 콤마 있다고 무조건 대수로 못 바뀌는 건 아닌 거 배웠지? 꼭 기억해. 여기서는 당연히 바뀌면 안 되고. 왜? 노란색 안 칠해져 있으니까. 자, 근데 그것은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이야. 뭐를? 컴퓨터가 배우는 것을. 그리고
실행하는 것을. 뭘 실행하냐? What it learns. 그것이 배운 거를. 그러니까 안 배운 것이랑 못한다는 얘기야. 응용을 해서. What은 당연히 the thing 대신에 the things that 또는 that 대신에 which로 바뀔 수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the thing 대신면 그것이 배운 것을 실행하는 거고 the things 대신면 그것이 배운 것들을 실행하는 건데 차이 아예 없지. 1도 없어. 자, 초기의 프로그래밍이 이거 된다. 인간들에 의해서 thus 그런 까닭에 이 단어 대신에 hence, thus, therefore, accordingly 알지? 인간과 컴퓨터 조합은 가능하게 한다. 자, LO가 무슨 동사야? 직업지. 사역, 지각 아니니까 일반 동사이니까 일반 동사 다음에 A, B. A는 다 목적어 알지?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for. B 자리에 뭐가 나온다? 투부 정사. 그래서 to be translated이야. 그치? 자, 근데 LO가 이따 얘기할게. 자, 가능하게 한다. 인간의 사고의 결과들이 to be translated. 번역되어지는 것을. 또 바뀌는 거. 그러니까 번역한다는 얘기는 외국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바꾸다도 있어. 그러니까 to be translated. 바뀌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뭐로? 효율적인 어떤 처리로. 프로세스가 동사 뜻은 가공하다, 처리하다. 아, 그 명사 뜻은 과정이지. 근데 ing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동사 뜻에서 나온 거지. 그래서 처리가 된 거야. 이게 효과적인 처리냐, 효율적인 처리냐, 이건 모르겠어. 뭐 둘 다 맞는 거 아니야? 효과적인 처리는 결과물이 좋게 나온다는 얘기고 효율적인 거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 더 맞지 않냐? 효율적인 처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바뀌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직역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데 암기 한두 번 읽고 안 되는 거 얘기해 그냥 보여줄게. A large amount of data, 많은 양의 데이터의 처리. 이렇게 된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바뀌는 거 얘기하고 여기 주제나 제목 나와 여러 가지가 버전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면 되고 단어 여기 있는 것도 다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unless programmed는 unless it is programmed 이건데 이게 뭐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unless가 접속사잖아. 부사절의 접속사.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건데 모든 접속사 다음에 부사절의 접속사 다음에 주어 다음 비동사가 나온다. 그럼 주어랑 비동사 같이 묶어서 생략할 수 있어. 그게 첫 번째 경우야. 그러니까 부사절에서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 같이 묶어서 생략하는 거. 그러니까 속담 중에 그거 있잖아. 로마 했을 땐 로마 법을 따라라. When in Rome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원래는 when you are 네가 로마에 있을 때 이건데 그냥 you are를 뺀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동사가 비동사면 주어랑 비동사 같이 생략한다 묶어서. 그렇지? 언어의 경제성 때문에. 두 번째 when you are in Rome in Rome do as the Romans do. 그러니까 do는 명령문이잖아. 누구한테 하는 거야? 너한테. 그러니까 you가 중복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는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줄인 거야. 근데 접속사는 내비둔 거지. 이제 접속사 냅두고 그 다음 주어 유유 같으니까 유유하네 빼고 그 다음 you are 아랑 두랑 시제가 같아. 같으니까 being으로 바꾼 거야. being being인데 분사구문에서 being과 having been 생략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when being 또는 when 생략해서 그냥 being만 있어도 돼. 아, 이건데 여기 그 경우야. 그러니까 it is를 생략해서 그냥 program 된 거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동사가 비동사니까 이걸로 봐도 되고 두 번째, 분사구문인데 그냥 접속사를 내비둔 경우 이걸로 봐도 되고 it 같을 거야, 이거 빼고 그 다음 is 현재, 뒤에 현재 시제 같으니까 이걸 갖다가 being 그러니까 unless being programmed 이렇게 해도 되고 being도 생략한 거고 뭐 그걸로 보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unless를 두 단어로 바꾼 게 if not이지. if not, if not이기 때문에 if it isn't programmed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밑에 거 LO가 사역동사인데 지금 내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지? 이게 전국 애들이 다 보다 보니까 특정 학교 우리 학교 이름 얘기 못하겠다. 자 전국 애들이 이걸 보는데 나온 학교 있고 안 나온 학교 있어. 그러니까 변형할 때 LO랑 가장 비슷한 사역동사가 let이야. 그렇지? 그 make랑 have는 좀 강제성을 띄거든. 말 그대로 사역이거든. 근데 let은 사역이 아니야. 뭐 실질적으로 사역이 아니라 그냥 해. 해도 돼. 내 컴퓨터 써도 돼. 뭐 이런 거야. 내 컴퓨터 써도 된다는 얘기가 야, 씨도 안 하면 알지? 이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LO랑 가장 비슷한 사역동사는 let이다. let으로 바뀌면 to be가 당연히 어떻게 바뀌겠어? let으로 바뀌면 be translated다. 그렇지? to가 당연히 빠지겠지. be translated. 이해되니? 이거였고 딴 거 설명 안 한 거 혹시 있나? 잠깐만 볼게.
없는 것 같구나. 자, 이거 순서 때문에, 순서 배열 때문에 내가 문장 삽입, 순서 배열 때문에 이거 떨어뜨린 거야. 붙여놓은 게 아니라, 여기 한 의미 덩어리고, 한 의미 덩어리 또한 덩어리. 이렇게 시킨 거니까, 그렇게 보고, 아, 이거 빼먹었다. 기억에 들어갈 단어는 또한 게다가, 이거지. 또한 게다가, also, in addition, additionally, besides, what more, furthermore, moreover, on top of that. 이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거 할수 없어. 게다가, 가장 컴퓨터, 이거 가장 정교한 컴퓨터조차도 이거 못해. 돼야 돼. 됐지? 그러니까 컴퓨터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고생했다.